제123회 2012회 임시회 제1차 사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경 청취액과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민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업무수락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시가수별로 각각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통합 연계하여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전화 민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자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및 기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 8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누설 금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2000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0시 업무제휴의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 후 업무협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변경사업비를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 대상은 2000시와 한국도로공사단이며 2000IC 주변 방음벽 설치 구간 중 구간 총 399m 구간 중 2000시가 제2구간 277m, 주 빌더스에서 제2구간 82m를 공사 추진하고 이 설치된 890m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비는 2000시와 한국도로공사가 50%씩 분담하여 도로공사에서 공사 추진을 완료, 방음벽에 대한 시설물을 도로공사에 기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주 빌더스에서 추진하는 공사 80m 구간은 공사 완료, 빌더스에서 별도로 한국도로공사에 기속할 예정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된 2000IC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비 33건 중에서 3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공사 관리비 1억 5천만 원, 방음벽 설치 허가 수수료 300만 원, 기존 방음벽 보수 공사비 4억 원 중 50%는 2억 원을 변경하여 3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 그 조달청에 계약을 하였으며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9월 중으로 공사 착공을 하여 금년 내에 공사 완료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 전체 구간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2012년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12 관내에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이제 제정해 주신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한 2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집행부에 건의를 맡던 사안이에요. 왜냐면 지금 2012 관내에 이제 많은 2000 시민들이 이제 시 사안에 따른 어떤 불편 사항이나 이제 보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시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이 소통의 첫 번째 창구가 이 민원 콘설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저는 드는데, 혹시 이 통합 연계 서비스 민원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혹시 대응책은 좀 마련이 된 게 있나요? 어떻게 앞으로 이 민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왜냐면 본 의원이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자 전화를 드려도 저도 이 뺑뺑이, 소위 뺑뺑이라는 사항에 의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좀 있는지 유치원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의 이제 자체적인 거는요, 각 그 부서별로 업무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 지금들 하나 취합을 해서 차별로 아마 그 인사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한테 2002에 지금 이제 오는 그 전화 내역을 보면은 1년에 약 한 그 읍면동까지 합쳐서 130만 건 이상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동양 5,300건 정도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자기들 고유 업무 외에 그 민원 전화를 받다 보면은 그 고유 업무에 조금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콜센터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는 좀 이렇게 단축을 시키고 좀 더 효율적으로 민원을 이렇게 보고자 이제 지정을 하려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기존 업무 매뉴얼 외에도 거기에 대한 세부 각자 담당자별로 그 업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그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보통 그 콜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보통 직원들이 받는 전화, 민원 응대가 한 70, 80% 줄어든다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통계를 보면은.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1년에 이제 그 업무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숙제 기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이렇게 필요한 시간이 되고요. 거기에는 계속 그 DB 구축을 해서, 그 새로운 업무가 발생 구간에 그러면 그거를 업데이트하고, 또 그,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거를 이제 숙지를 하고, 또 그 컴퓨터에서 그 담당자 그 조회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명령어를 주면은,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게 다 이렇게 그 거기에 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상담 능력은 저희가 이제 교육과 이걸 통해서 조금 이렇게 능력을 키워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관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민원이 접수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우리 2010년에 가장 많은 민원이 이제 접수되는 곳이 차량등록사업소, 이제 불법 차량에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그리고 이제 노인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처우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응대라는 부분에서 이제 직원의 역량이 저는 그 이제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행복적인 그 양과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우에 따른 이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전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좀 필히 좀 많은 부분을 좀 그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이 사무관은 반대성에 있어서 우리 또 2010년에 상대해주는 이 주무관님들에 대한 어떤 이 업무량의 이 민원을 접수하는 사안에 대해서의 대처로 인해서 피로감들도 많이 쌓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적인 폭언, 그리고 이제 욕설, 그리고 이제 성희롱 등에 대한 어떤 이 민원으로부터 대응하는 어떤 반대성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우리 이천시가 2010년의 행복의 질의 향상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완과, 그리고 우리 2010년을 상대하는 우리 2010청의 주무관님들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의 이 감정적으로 노동적인 스트레스 해소, 그런 부분도 같이 겸비를 해서 문제 제가 원활하게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처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의원님도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콜센터가 설립된다고 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건 아니고요. 인허가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담당자가 그 지역의 그 직원의 무슨 용도에 이런 거는 담당자가 이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수도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지금 차량 등록이라든가 뭐 주차기관이라든가 이렇게 단순 민원을 자주 반복되는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설명이라든가 민원이나 해결이 될 것으로 이제 그 전망이 되고요. 이제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다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콜센터가 구축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제 페널티를 줘야 되잖아요. 이제 상습적인 뭐, 그, 욕설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이게 되면 이제 자동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줘서 안 되면은,
그게 뭐 10일간이든지, 뭐 5일간이든지 이렇게 그 전화는 자동 차단되게 있으니까 동일 반복 민원으로 이렇게 하는 그 권한은 차단되게 돼서 아마 직원들도 좀 보호가 될 거고요. 그런 단추를 저희가 이제 그 이거 부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안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래서 좀 잘 직원들도 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저기 현대 좀 봐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중앙민원부 국장님을 포함한 시가족 과장님들 무던히 우리 최신의 행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어떤 민원 콜센터의 통합체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접근성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에서의 어떤 증여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 될 수 있는 살기 좋은 2000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제 전담자로 가장님이 오셔서 개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설치 조례 운영 조례안을 누가 제안을 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기적절하게 참잘하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고맙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 국장님도 민원국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어떤 불만 또 불만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천시 공무원이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좀 불친절하다 뭐 그런 어떤 그 권위시적인 관의 그런 냄새가 아직 풍긴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민원콜센터를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그 3년차 의원이지만 처음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를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그 기반도성팀에 부탁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건설과에 제가 이걸 또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이 가르마가 안 타졌었거든요. 저희 이제 위원도 이제 그런 신청이었었는데 우리 시민이나 그 민원인들은 그 불편함이 다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대표 전화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잠깐 기다려 주세요. 어떻게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멘트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다행히 이제 담당자한테 연결이 돼서 바로 그 민원이 해소되고 궁금한 게 해소가 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또 뭐 전화만 배소리만 하다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없으면은 또 궁금했던 거를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 콜센터가 정말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이 한순간 해소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구현하는 이런 슬로건에 맞게 이천시 공무원들이 확 바뀌어졌다. 대면 서비스가 많이 바뀌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오해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한 방에 뒤집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대면 선제 서비스 구현과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질 향상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이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어제 그 사장님 설명 중에 예산이 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억 정도 예산이 이제 그 수반이 되는데 10억 정도는 국비에 이제 사용이 되고 2억은 운영비에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2월 본 예산에 이제 이게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한대로 의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의결이 되면은 이제 운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적재적소에 정말 그 시민들이 궁금한 거라든가 어떤 뭐 의혹이 있다거나 인허가에 관련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간단한 것만이라도 즉각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그 직원분들한테
참 그 수고 많이 하셨다라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운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또 염려하시는 부분도 시스템 저희가 이제 구축돼 하나하나 잘 챙겨서 좀 이게 사실 그런 거죠.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부서를 이렇게 전화를 돌려주면은 또 담당자 돌려주고 담당자가 없으면 또 이렇게 끊어지고 이런 상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시스템 구축하면서 제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담당자를 검색하거나 명령어를 검색하면은 그 정확한 그 어느 담당자가 어느 업무를 하는지 그 설명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할 때는 또 담당자하고 연결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전체적인 시스템에 이제 반영을 할 거고요. 또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외부에서도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좀 지금보다 좀 더 친절하게 저희가 지금 좀 사실 친절 교육도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19라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데 좀 우리 공직자들도 좀 더 지금보다 민원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친절하고 이런 공직사 상의 기도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콜센터가 이제 일전에 우리가 서비스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그 장치인데 일단 서비스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일단 사람이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콜센터 직원은 몇 명 정도 구축할 생각인지 지금 콜센터 직원은 총 한 9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자치단체는 좀 더 제보가 많은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저희 규모의 자치단체는 10명에서 한 몇 명 정도인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9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들의 이제 친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평가를 계속 해약한다고 해서 그 다음, 이게 이제 그것들 중에 파나티겠죠. 불치적 사회가 계속 발생이 되거나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기약을 한다든가 그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친절을 하게 민원들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렇게 마련.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콜센터를 운영할 때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몇 명인지는 짜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운영하는 그 주최자들은 누구를 할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청의 행정 돌아가는 것을 시민도 모르는데 사실은 이 시청 안에 공무원 공직 계신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 그래도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야 이 콜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르는데 다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일일이 그 부서에다 물어봐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콜센터 이제 시장은 아마 이제 2000시에 물론 이제 이는 공무원도 대상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퇴직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분들이 해주시면 그 민원 해결에는 과정을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은퇴자분들을 또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고로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거기에 민간인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 담당자들도 그 업무에 예를 들어 뭐 저희 어느 한 예를 들어서 뭐 차량 등록사업소에 일하고 그러면 그 거기에 무슨 분 신청하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 뒤를 구축할 때 그 명령을 이렇게 치면 그 거기에 상세적인 설명이 뜹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그걸 교육과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서류에 말씀드렸지만은 단기간 내에 그분들이
모든 70-80% 이렇게 감축이 되면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은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면 그분들의 이제 시청에서 발생되는 행정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 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도 하여튼 참고로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만으로만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경험의 특적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콜센터를 이제 항상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지금, 정보통신과도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실에 DB 구축 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 시의 카드 매출이라든가 또 민원이 몇 건이 되고 이 민원이 해결되는 것들을 시장님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DB 구축이 좀 더 이렇게 발로 뛰는 시장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도 우리가 아는 것도 있겠지만 통계를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합리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그 DB 구축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통계 자료가 저희 시원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달 통계 자료를 좀 저희한테 좀 주든지 그래서 정말 시가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기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또 만들어가면 더 좋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것까지 좀 검토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걸 또 용역회사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이게 이제 장단점을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민간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더 친절하고 있거든요. 친절하고. 이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신 건 아니시죠? 문제점이요? 네. 용역회사에 입장을 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네. 또 이제 어떤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총행인권 규제 말씀하시나요? 네? 총행인권 규제 말씀하시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총액 인건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우리 컨센터에서 보니까 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지금도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네,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이 꼭 검토는 아니더라고요. 시에서 일하는데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조직화시켜서 이렇게 차별을 꼭 그분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고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과 숨을 선포합니다.